네 명의 사랑스러운 여신 카라가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카라요.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많이 몰렸는데요. 누가 제일 예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멤버들의 외모 물이 올랐어요. 오늘 게릴라 데이트를 통해서 어떤 거를 좀 보여줄 예정인가요? 카라가 아직 죽지 않았다. 카라 죽지 않았다 또. 새로운 카라가 돌아왔습니다 또. 좋습니다. 카라와 함께하는 게릴라 데이트 출발! 네 분이 함께 이제 스케줄을 다니니까 오랜만에. 기분이 어때요 하라 씨? 매일매일 재밌고요. 예.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다고요? 매일매일 먹는 거에 대해서. 아 먹는 거. 친구 큐피드로 컴백한 카라. 아슬아슬 아찔아찔한 가사로 귀를 녹이고 있는데요. 거리로 나가서 달콤한 팬 서비스로 팬들의 심장을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아, 정말 정말 카라의 팬이다 하시는 분들 손들어 주시겠어요? 레전드가 등장합니다. 이분들 역대 최고입니다. 카라 진짜 팬이에요? 네! 아는 분들이세요? 아니요. 아니 카라가 왜 좋은지 한 번씩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이분부터. 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카레라.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정말 최고의 리액션이죠. 자기들끼리 오버하고 자기들끼리 막 몸싸움까지 합니다. 잘 보세요. 진짜 팬이에요. 진짜 팬. 카라 여성 팬분들 중에 이렇게 유쾌한 분들 많아요 원래? 적극적이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요. 네, 고마워요. 정말로 카라의 팬인지 그러면은 단순히 TV 나오려고 한 건지 제가 검증 들어갑니다. 카라의 수많은 히트곡 중에 뭐든지 좋습니다. 맘마 먹을 시간이다 맘마리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앞에 서서도 멤버들 앞에 서서. 맘마 먹을 시간이라서 택한 곡이 바로 맘마미야. 아 진짜 재밌다. 이분들의 흥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춤을 심지어 잘 춰요. 대단하네. 하지만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 자 진짜 카라와 가짜 카라. 대박이네요. 이름하여 짜라. 우리 카라 대 짜라. 카라 대 짜라. 자 카라와 짜라의 매력 대결 개인기 시작합니다. 개인기. 아, 창피할 것 같아. 체크스. 뭐야? 그런 것도 있었던 거야? 카라 지금 약간 밀립니다. 지금. 짜라 살아있는 거야? 공격 들어가죠? 나도 보여줄 수 있는 개인기가 있다. 저 있습니다. 예예. 엉덩이 춤. 제가 합니다. 갑니다. 큐. 보는 사람의 맥을 풀어버리는 엉덩이 춤. 이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오케이. 자, 많이 무거워 보였어요. 아, 그냥 좋아. 카라 2행시. 하나, 둘, 셋. 카! 하나, 둘, 셋. 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이분 저기 죄송한데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 저 전국 노래자랑 인기상 출신입니다. 아, 진짜요? 정말요? 이분이에요, 이분! 기가 예상하지 않아요. 대단하다. 게릴라 데이트를 요지경으로 만든 우리 짜라 멤버들 지금 보고 있겠죠? 완벽하게 짜라의 승리! 팬 됐어요. 짜라 팬 됐어요. 사이신 제일 잘했다는 분께 두 장을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춤을 추는 짜라. 이 춤 뭔지 아시겠어요? 카라의 친구 큐피트의 포인트 안무인데요. 이건 뭐 좀비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튼 신곡 안무를 벌써 외운 걸 보니 카라 팬이 확실합니다. 자, 모두의 혼을 쏙 빼놓은 채 인터뷰를 마친 짜라! 가만 놔두었어! 역대 게릴라 사상 누나 이런 적이 처음인데요? 네, 홍대의 밤을 밝힌 카라와의 먹방 데이트 이어갔습니다. 야식은 뭘까요? 역시 치킨이죠! 출출해! 자, 제일 치킨 먹고 싶은 사람 슬레이트 치기. 카라도 치킨 앞에서 정신을 잃습니다. 카라의 앨범 타이틀 명이 인 러브입니다. 연애 카운슬링 제일 많이 해주는 멤버가 누군지. 규리가 저한테 남자를 믿지 말라고. 아 승현이가 연애를 하고 싶은데 집에서 안 나와요. 아 집에만 있다. 규리가 연애 현실을 막 알려주니까.
제가 아, 네. 현실은 어떻게 돼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집에만 박혀 있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규리 씨는 그래서 그렇게 집에 안 들어가신대요. 무슨 소리죠? 아슬아슬하게 거짓말 탐지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야 누가 뭐래도 여전히 카라의 여신 담당은 나다. 아니요. 나죠. 아니요. 아니요. 아 이제는 나 저 여신이랑 안 하고 다니. 아! 아이 깜짝이야. 여전히 여신인가 봐요. 아니요. 일반인 중에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 이상형인데 일반인이요? 일반인 중에. 일반인 중에 좀 괜찮은 사람이 있다. 네? 있다. 오 있어요. 특종인가요? 있었어요. 오케이. 어 있었다. 아이 거짓말이에요. 이상형이 어딨냐 내가. 집밖에 안 나왔는데 이상형이 어딨어요. 야, 맞아. 걔네 있어 봐. 이러고. 걸그룹 몸매는 솔직히 타고나는 거다. 걸그룹 몸매는 타고나는 거다. 아니요?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걸그룹의 몸매는 노력으로 완성되는 거래요. 그 결과는 어디? 어떨까요? 갑니다. 아이고 타고나는 거래요. 솔직히 요즘은 언니들보다는 내가 대세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저는 아직 대세가 아닙니다. 아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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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이제 시기입니다. 아, 내가 대세다. 내가 대세다. 예, 걸그룹 8년 차지만 여전히 대세죠. 카라와의 게릴라 데이트였습니다.